SUV 차량이 버스 정류소를 덮쳐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서부 경찰서는 운전이 미숙했다는 80대 운전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. 부산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1989건. 사상자는 2,505명으로 올 들어서만 397건에 521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